안녕하세요. 베젤프로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요. 몸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잘못된 스윙을 하다 보면요. 손목이나 엘보, 또 무릎이나 허리 부상 등 정말 많은 곳을 부상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스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망가지고 또 아프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셔서 부상당한 곳을 어떻게 치료하고 치료 후 관리까지도 제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시면요. 골퍼분들께서도요. 몸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골프까지도 두 가지 다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전문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허리와 갈비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골프는요. 회전 운동이죠. 회전 운동이기 때문에 내 몸이 우향우 좌향자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회전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팔은 항상 내 몸 안에서 회전이 될 때 내 몸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함께 내 몸 안에서 스윙이 되어야 하는데요. 내가 공을 좀 세게 치고 싶어 그리고 좀 무리한 욕심을 내게 되면요. 누구나 욕심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을 내 몸 옆쪽이 아닌 뒤쪽으로 좀 과도하게 좀 회전을 많이 해야지라는 느낌으로 몸 바깥쪽까지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윙을 하시는 골퍼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내 팔이 이탈이 되고요. 그때 굉장한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운스윙을 하실 때 허리와 갈비뼈 부상을 많이 입으시는데요. 다운스윙을 할 때는 내가 공을 세게 쳐야 돼 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요. 이때 내가 공을 치려고 하는 본능은 거의 오른손에 힘이 가면서 몸 바깥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연습을 하시다 말고 피니쉬를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당기신 다음에 아 허리가 너무 아파, 갈비뼈가 아파 이러고 공을 못 치시고 돌아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윙을 할 때는 너무 몸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지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내 몸 안에서 스윙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부상을 당해서 허리나 갈비뼈가 아프신 골퍼분들께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원장님께, 전문가이신 원장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운병원의 척추클리닉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윤 원장입니다. 네, 허리나 갈비뼈 부상을 정말 골프를 치면서 많이 입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골프를 치는 인구 중에 허리 통증을 경험한 비율이 100%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예 전문 용어로 얼거니 골절이라고 해서 처음 골프 시작하신 분들이 연습은 많이 마음이 급해서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 리딩 해주는 쪽이라고 하는데 보통 오른손잡이면 왼쪽 갈비뼈에 골절이 많이 생겨서 오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잘못된 스윙 폼인데 연습량은 많다 보니까 골절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폼이 일단은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숙이고 또는 무게를 들고 또는 회전하는 세 가지 동작이 있는데 골프는 그 두 가지가 포함되는 운동이고요. 또 유일하게 정적인 어드레스 자세에서 갑작스러운 회전 운동을 하는 스윙 운동은 골프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 허리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각 개개인마다 근육량, 뭐 그다음에 유연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레슨을 정확하게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허리에 관해서는 저도 오늘 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이군요. 원장님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갈비뼈 골절은 잘 쉬시면 또 잘 낫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근육통이어도 1, 2주 정도는 쉬시는 게 좋고 골절까지 있다고 하시면 한 달 정도는 여유를 가지시고 쉬면서 스트레칭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흔하게 올 수 있는 것들이 근육과 인대 손상, 우리 삐끗했다고 하는 그 정도부터 또 이제 디스크 질환,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연골이 찢어지고 밀려 나오면서 신경 자극까지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에 환자분들이 표현하시는 증상이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 또는 찌릿하고 전기가 오는 느낌, 또는 탁 하고 힘이 풀리는 느낌, 뭐 평소에 느껴보지 못한 증상들을 보통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본인이 느끼기에도 몸에 좀 이상이 있고 허리가 뻣뻣해지면서 움직이기 불편하다 그러면 운동 중에라도 휴식을 취하고 얼음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갈비뼈 부상을 입었을 때는 휴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골프를 쳐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